shoot anonymous, anonymous. Motherless, motherless, no one care about me. 뭘 해도 피곤한 월요일. 황제파워의 비주얼로 정신 번쩍이나게 해주려고 이분과 제가 왔습니다. 엑소의 메인 래퍼, 최장신 멤버, 긍정보이. 우리 황제파워에서는 특히 이 음악을 많이 사용하죠? 뭔가 비장해 보이고 싶을 때 이 음악을 꼭 깔았습니다. 첫 솔로 미니 앨범으로 음악적으로다가 한 단계 성장해서 황제파워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보니 저와 같은 눈깔좌 막내였습니다. 엑소 차지씨! 자, 청취자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찬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우리 황제파워의 가수 비주얼, 가수 남자 비주얼이 그동안 한 번도 방문 안 했거든요. 이 누추한 곳에 정말 그 산짐승도 찾지 않는 이 작은 스튜디오에 야 찾아주셨다는 거 일단 기분이가 너무 좋고 이 나른한 월요일 오후 예. 찬열 씨는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온 걸까요? 오늘 저는 행복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이 긍정의 에너지와 행복을 드리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긍정의 에너지와 행복. 네, 제가 여러분들께 외모로 줄 수 없는 것들을 이 친구가 다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나가고 아까 그 부금으로 등장 음악으로 나왔던 노래. 네, 저희 그렇죠? 엑소의 데뷔곡입니다. 네. 마마라는 곡이고. 네. 네, 저도 여기서 자주 사용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네. 저는 개그에서도 되게 자주 사용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너무 훌륭한 음악이어가지고 뭔가 느낌적인 느낌이 굉장히 좋아서 예. 비장한 느낌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마가 아까 이제 데뷔곡이잖아요. 네. 그게 몇 년도입니까? 2012년도니까 이제 12년 전 노래입니다. 아, 12? 그 벌써 네. 12년이나 됐습니까? 맞습니다. 아직도 진짜 마냥 어린 동생 같은데 벌써 12년 차입니다. 10년이 이 친구도 이제 훌쩍 넘었다. 장인의 길로 들어섰다. 네. 평소에 우리 황제파워 좀 잘 들으십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네네. 자주 듣진 않지만 네. 종종 듣습니다. 아, 오며 가며? 네. 아, 충분합니다. 진정성 있는 대답. 바로 이거예요. 혹시 제가 유명한 셀럽분들, 네. 연예인들 듣고 계시면 문자 좀 보내봐봐요 했을 때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아, 그때 못 들었습니까? 네. 아, 종종 외치니까 그때 문자 보내달라고 하면 네. 저 찬열인데요. 네. 보내주십시오. 아, 진짜 보내겠습니다. 네. 네. 지금 시키지도 않았는데 찬열 환영 이행시가 지금 막 도착을 하고 있고요. 안효섭님께서 제가 운 띄울 테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예. 찬. 찬밥 먹을 때 좋은 라면은? 열. 열라면. 여기까지.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예.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다. 네. 네. 박영호님. 찬. 찬엿. 열. 열중샷. 예전에 저랑 봤을 때가 마지막에 봤을 때가 컬트쇼에서 예 맞습니다. 그 뮤지컬 때문에 군부대 팀들과 같이 예, 나왔죠. 맞습니다. 오랜만에 때. 충성으로 그럼 예. 우리 황제파워 청취자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물이 다 안 빠졌죠? 예, 좀 덜 네. 빠졌습니다. 네, 잘해.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경성, 루아. 네, 이제부터 여러분들께 교복 입고 춤추던 게 바로 엊그제 같은 우리 동생 찬열군, 찬열군과 함께 재미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난 시간을 갖기 전에 우리 뭐부터 해야겠죠? 광고 먼저 듣겠습니다. 까꿍. 언제 변합시오. Let's go. 오후 4시 파워 FM 107.7MHz 황재성의 황제 파워. 널 좋아해. 좋았어! 자, 오늘은 간헐적 초대서 깊고 깊은 황제파워의 엑소의 찬열씨가 도착을 했습니다. 예. 진짜 이 간헐적 초대서 네. 말 그대로 네. 정규 코너가 아닙니다. 오는 사람이 있어야만 곡간이 열리는 막 그런 초대석이군요. 근데 예. 목소리가 네. 되게 동굴 목소리네요. 아니, 지금 일부러 좀, 예, 의식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아, 의식하면서 네. 관리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예. 있어요. 아, 저도 그럼 동굴 목소리로 네, 동굴 컨셉으로. 네. 이거 안 되는데. 자, 일단 간헐적 초대서 네. 요즘 그 사람들 건강을 위해서 단식도 간헐적 단식이 또 있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간헐적 초대 속의 주인공 우리 엑소의 찬열 씨 예. 이제 앉아서 다시 한번 정식으로 환영합니다. 예. 네. 자기소개도 네. 우리 그 빵댕이 여러분께 예. 애칭이 있거든요. 네. 빵댕이를 좀 호칭하면서 예.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빵댕이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엑소의
찬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여기 분홍이 방이 아이돌 분들이 그냥 힐끔 보고 지나치는 방이에요. 아... 심지어 여기 가림막이 있으면은 예. 보지도 않고 그냥 오르그로 지나가는 그런 방이거든요. 네. 대부분의 아이돌들이 다 이제 박수 현철 박치기 씨, 예. 러브 게임이라든지 네. 여기다 뭐 컬투쇼 이런 데만 찾아가는데 우리 네. 황제파워를 찾은 저 특별한 이유. 우선 네. 제가 또 우리 재성 형님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네. 제가 너무 팬이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좀 진득하게 같이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가장 먼저 찾아왔습니다. 좋았어! 이거는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조작이 일도 없고 이거는 찬열 씨가 그냥 본인의 마음을 기도하듯이 읊조린 거고 이거 뭐 제가 이걸 강요해서 뭐 하겠습니까? 아, 특히 남자 아이돌들한테 제가 조금 인기가 있나요? 근데 저는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 대한민국 예를 들어 코미디언 통틀었을 때 네. 남자 아이돌들한테 저는 한 몇 손가락 안에 들까요? 저는 그래도 한 탑 5에 안은 들지 않을까. 제 실력 봤죠, 여러분?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오프닝에서 그 투샷이 잡혔어요. 예. 어제 보라 생방으로 함께 하고 있잖아요. 네. 한 분씩 문자가 도착했는데 예. 기분 좋은 즐거운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한 분씩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장세정 님께서 키 차이 때문에 카메라 감독님 앵글 잡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인가? 그리고 김태현 님께서 누가 빵디 발판 좀 줘요. 네. 발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태현 씨를 지구 끝까지 한번 추적을 해서 김시전 당첨되면은 빠르게 다른 이름 불러가지고 장세현, 장세정, 김태현. 네, 일단 기억했고요. 네. 그리고 여기 6580님께서 키 차이 무엇? 너무 설레잖아. 설렌다고. 이거는 제 이야기입니다. 예. 포켓남이라고. 아. 이거 제 이야기. 제 칭찬 문자고. 네. 너무 커서 주머니에 안 들어가니까. 예. 아, 이거 내 이야기네. 6580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꾸 찬열 환영 이행시를 이제 그만 보내주셔도 되는데. 예. 자, 박영호님께서 찬. 찬 밖을 보라, 찬 밖을 보라. 열. 열대야.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요. 3083님 찬 찬열 씨의 황파 방문을 열 열렬히 환영합니다. 좋았어. 자, 이상우님 찬 찬양합니다. 열 열무 비빔밥 좋았어. 바로 이겁니다. 네, 너무 좋아요. 네, 거의 이행시 깡패들이에요. 예, 저희. 예, 좀 맥락은 그냥 본인들 짓고 싶은 대로. 네.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을 좀 예, 좀 적응되고 있습니다. 네, 그 네. 라디오가 그때 예전에 제가 만났던 그 컬투쇼에서 네. 그때 이후로 지금 처음이래요. 아, 너무 맞습니다. 아까 예. 떨린다고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축하할 일이 좀 있습니다. 예. 축하할 일이 8월 28일 날 찬열 씨의 첫 솔로 미니 앨범이 나왔습니다. 축하. 예. 이거 어떻습니까? 첫 이 앨범이 나의 앨범이 나오면 느낌이 좀 어때요? 그룹으로 냈을 때하고 네. 나 혼자 냈을 때하고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엄청 달랐고 네. 사실 그 처음 이제 앨범 나오기 직전까지 네. 좀 긴장을 너무 많이 하고 있었어가지고 그렇죠. 네, 딱 나왔을 때 일단 너무 행복했고 네. 진짜 말 그대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아니 다른 멤버들도 이거 앨범 들어봤습니까? 네, 다 들어줬습니다. 뭐라고 조언하던가요? 일단 다 너무 좋다고 하고 네. 이제 노력한 흔적이 되게 잘 느껴지는 앨범이다라는 말이 좀 많이 와닿았고 동료한테 인정받으면 그 찐이거든요.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예, 예, 예. 네. 노래들을 다 너무 좋아해줘서 네네. 너무 행복합니다. 제목이 블랙아웃. 블랙아웃. 네. 이거 저는 알고 있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블랙아웃 어떤 뜻입니까? 블랙아웃은 사실 이제 그 뭐 정전이라는 의미도 있고 네. 실제로 이렇게 기억이 끊어지는 블랙아웃 현상도 가지고 그런 뜻도 가지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블랙아웃 이 노래를 듣고 블랙아웃이라는 단어가 먼저 생각이 나고 네. 그래서 이제 이별 후에 찾아온 그 상태를 네. 블랙아웃 현상에 비유를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또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죠. 네. 블랙아웃. 찬열 씨도 네. 술 먹고 블랙아웃 된 적 있습니까? 딱 한 번 제가 딱 한 번 있는데 네. 그때가 이제 장성규 형님을 처음 만났을 때 네. 이제 둘이서 사석에서 처음 술을 마셨었는데 장성규 씨 네 그때 처음 블랙아웃이 왔었습니다. 블랙아웃 성규 씨 술 좀 하는데 예 그래서 네. 그랬는지 딱 이제 차 문을 닫는 소리와 함께 아침에 눈이 탁 떠지더라고요. 그리고 다행히 집에서 예 저는 매니저분이 저 아마 택시 타고 집에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택시 타고. 예.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네요. 예, 저 귀소 본능이 있어가지고. 사실 막 주사가 막 다른 게 이제 있잖아요. 잠드는 그쵸. 게 주사입니까? 저는 집에 가는 게 주사. 집에 가는 게. 예. 좀 신기하다. 취할 것 같으면 집에 그냥 가버리는. 저랑 약간 비슷하네요. 집에 네. 예,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걸 뮤직비디오를 찍은 장소가 네. 우리 제작진이 홍콩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홍콩에서 이제 네. 뮤직비디오 자켓. 전부 다 홍콩 올 로케로 진행을 했습니다.
홍콩을 선택한 이유가 우선 그 노래 분위기와 네. 그 홍콩이 되게 잘 어우러진다고 생각을 했고 또 제가 그 홍콩 영화를 되게 좋아해서 또 그런 거에 영감을 좀 받아서 좀 홍콩 영화처럼 촬영을 하고 싶다는 아이디어를 드렸습니다. 아, 홍콩 영화 좋아하는 거 좀 있습니까? 저 중경상님도 너무 좋아하고 화양연화 좋아하고. 아, 중경상님. 네. 그 OST 기억납니까? 네. 그 살짝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네. 네. 바로 얘기해 주는 거 너무 좋아요. 예. 저도 사실 못 부르거든요. 네. 라라리라라라리라라. 맞습니다. 그다음 뭐죠? 잘 모르겠습니다. 라라리라라. 네. 미안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뭐 앞으로 네. 멤버들 없이 그때는 좀 의지가 됐지만 이제 혼자서 움직여야 네. 되잖아요. 네. 우리가 근데 이제 꼭 거쳐야 할 게 이 돌려돌려 돌림판. 네. 이 돌림판으로 홍보할 시간을. 예. 사실 돌림판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아시죠? 예. 그 팀도 나와가지고 돌림판 잘못 돌려가지고 예. 거의 홍보 못 하고 가시고. 그렇죠. 어떻게 뭐 얄짤 없는 네. 돌림판이거든요. 여기 나오는 숫자만큼 라이브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였죠? 제일 마지막에 그 잘못 나온 사람 케이윌 형이었나요? 1초인가 나와가지고 그거 부르고 끝났죠. 네. 3이 나오면은 3초를 부를 수 있고 예. 1이 나오면 1초 부를 수 있거든요. 네. 바다 씨도 1초 부르고 가셨고요. 예. 참 쉽지가 않아요. 네. 네. 일단 이 노래 네. 몇 초나 부르게 될지 한번 네. 슬슬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씨 예. 이쪽으로 와주시겠습니까? 네. 아 제가 직접. 네네. 오. 제가 돌릴 수 없잖아요. 아, 그렇죠. 제가 화살이 다 나한테 올 텐데. 자. 네. 일단. 오 떨려요. 그래서 이 노래를 트는 예. 겁니다. 자 과연. 처음으로 미니 앨범을 낸 우리 창현 과연 몇 초를 라이브하고 갈 수 있을 것인지 돌려 돌려 돌림판을 크게 외치고 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돌려 돌려 돌림판 출발! 10초! 와! 와 여러분 이거 정말 잠깐만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예. 제가 만약에 차철 씨를 대신 돌려준다 했을 때 몇 초가 나오는지 갑니다. 돌려 돌려 돌림판! 아니 10초 나왔어. 지금 여기서 뽑은 사람 10초 뽑은 사람 두 명밖에 없는데. 3초. 아 저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3초 나왔네. 3초. 저는 근데 맨날 1초만 나와가지고. 야 오, 대단하네. 저 약간 그 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10초 뽑았지? 아, 느낌으로. 우리 엄마가 한 말이 맞아요. 될 사람 됐나. 아 이게 10초가 안 나오는 게 아니었군요. 전설로만 나오는 10초. 지금 이 스튜디오에서 이 돌림판 10초 뽑은 사람 두 명밖에 없어요. 초아 씨랑 네. 찬열 씨 지금 이름에 찬 열이 들어가가지고 열을 바로 뽑아내. 역시 맞습니다. 사람 이름 따라간다. 근데 나 황재성이면 황재인데 왜 황재처럼 살지 못하는 거야. 네, 일단 네? 우리 찬열 씨의 10초 라이브 무반주 생 라이브로 예. 10초를 한번 가본다고 합니다. 준비됐습니까? 예. 아 준비됐습니다. 오케이 출발. 셋, 둘, 셋, 넷. Broken traffic light, 엉켜버린 life. 운 없는 내 삶은 위태롭게 blackout. 꺼진 화면 난 오지 않는 답. Uh-huh. 혼자 남겨진 세상은 엉망으로 blackout. 오. 딱 10초. 아, 좋았습니다. 깔끔하게. 아, 깔끔하게 10초였습니다. 아, 좋습니다. 괜찮다. 감기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살짝 감기. 왠지 칵테일을 못 마시지만 네. 위스키나 칵테일을 먹으면서 듣고 싶은 약간 그런 느낌적인 느낌. 너무 좋습니다. 혹시 앨범에 총 몇 곡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총 6곡 수록돼 있습니다. 6곡 포함해서. 네. 아, 그러면 요 타이틀곡 블랙아웃 타이틀곡이죠. 네, 요거 말고 추천하고 싶은 노래 있습니까? 사실 진짜 다 너무 추천하고 싶은데 네. 지금 생각나는 건 마지막 트랙에 클로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클로버. 네, 클로버가 이제 제 반려견을 생각하면서 반려동물 친구 이름이 클로버예요? 아니요. 이제 그 짜르랑 토맨이 이렇게 있는데 네. 그 이제 그 행운이다. 너는 어느 나의 행운이다. 그렇죠. 해서 이제 클로버라고 가사를 썼습니다. 아, 귀엽네요. 네. 나중에 꼭 한번 저희가 아마 오늘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면서 네. 일단 노래는 라이브는 10초였지만 여러분 신곡을 여기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열 블랙아웃 듣고 와서 찬열 씨 계속 만날게요.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예. 이 블랙아웃에 대한 네. 의견들 리액션들이 지금 도착을 하고 있고요. 네. 이 노래 첫 가사가 네. Broken Traffic Lights 예. 이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발음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 Broken Traffic Lights
네, 요겁니다. 네. 네. 자, 일단 문자 하나씩 읽어볼까요? 읽어주세요. 볶음밥 리필 나우. 오, 첫 가사부터 좋아. 아, 네, 볶음밥 리필 너무 좋죠. 네. 예. Broken traffic light. 볶음 리필 나우. 어, 비슷한데요? 네. 기가 막히네. 다시 가사를 다시 써야겠습니다. 네. 아, 아닙니다. 이거 볶음밥 리필 나우가 네. 좋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네. 수많은 명곡들은 네. 뭐 이런 아, 현장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요. 네. 네. 볶음밥 리필 나우. 네. 여기서 하나 지금 얻어가시네요. 네. 이진서님 너무 좋다. 노래 너무 좋아요. 라고 해주셨고요. 이수빈님 거 읽어주시겠습니까? 돌림판 얼빠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네, 수빈님. 이거 뭐 살아있지도 않은 친구가 뭐 얼굴 보겠습니까? 그냥 뭐 운이 좋은 거지 뭐. 자, 일단 황제파워 3부 간헐적 초대서 예. 솔로 앨범으로 돌아온 엑소의 찬열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예. 이번에는 아, 실제로 제가 이제 좋아하는 파트의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네. 찬열 씨의 연기자 찬열. 네. 연기자 찬열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최근. 네. 와, 지금 녹음이래. 생방 기준으로 상위권 1위에 지금 네, 랭크가 맞습니다. 되어 있죠. 네. 아홉숲. 네, 아홉숲. 아무도 없는 숲 속에서 넷플 땡땡 계속 1위를 달리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주변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너무 잘 봤다고 연락도 많이 받았고 네. 뭐 이제 예를 들면 헬스장 가서 형들이나 선배님들 만나면은 네네. 너무 잘했다, 수고했다, 그리고 너무 재밌다고 네. 말씀들을 진짜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아니, 다들 주변에서 들어보면 아무 정보도 없이 찬열 씨가 갑자기 나와 가지고 깜짝 놀랬다고. 그죠? 네. 아니, 어땠습니까? 거기 배우분들이 좀 이제 뭐랄까 연차가 네. 너무 많이 나시는 대가들이 좀 나오시잖아요. 맞습니다. 김윤석 씨도 계시고 예. 윤계상 씨도 막 계시고. 맞습니다. 또 어떠셨어요? 우선 그 촬영 이제 이걸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네. 그 일단 너무 많이 긴장을 했고 네. 또 긴장을 좀 잘 하는 편인 것 같은데. 아, 그렇군요. 예. 아, 여기서도 좀 긴장하신 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부담이 너무 컸어가지고 네. 또 그만큼 욕심도 컸고 그래서 준비를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더 긴장돼가지고. 네. 지금도 좀 긴장되십니까? 지금 네, 아까보다는 좀 줄었지만 아직 네. 긴장이 됩니다. 아, 그래도 긴장돼요. 네. 나는 할 수 있다. 하늘에 크게 세 번 소리치고 한번 다시 해볼까요? 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더 크게. 나는 할 수 있다. 오케이. 좀 풀렸습니다. 좀 낮았죠. 예. 이 소리를 한번 지르고 나면 예. 고혈압 한번 땡기고 오면 예. 긴장이 좀 풀려요. 좋습니다. 그리고 윤계성 씨가 네. father로 나오죠. Father. 맞습니다. I'm your father. 그거 어떠셨어요? 저는 약간 근데 묘하게 느낌이 좀 있어요. 어떠셨어요? 우선 이제 너무 아쉬웠던 거는 이제 겹치는 함께 촬영하는 씬이 없어가지고 네네. 제가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 지오디 너무 팬이었고 그렇죠. 네, 저희 누나가 진짜 팬이었어서 네네. 그게 이제 저한테 고스란히 왔었는데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같이 촬영한 씬이 없어서 아쉬웠고 그래도 뭐 이제 회식 장이라든지 네네네네. 이렇게 너무 잘 챙겨주셔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또 같은 계열이라 네. 네, 더 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네.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 액션 씬도 연습 어느 정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액션 씬을 이제 그 리허설 할 때 네. 어쨌든 이게 다치면 안 되니까 네. 리허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촬영을 들어가고 했었는데 그러다가 혹시 상대방의 호흡이 안 맞아가지고 네. 혹시 손이 얼굴에 닿았다거나 뭐 이런 적 없습니까? 다행히도 이제 다치거나 그런진 않았는데 네. 또 이제 하나 에피소드가 있는 게 우리 또 김윤석 선배님께서 네네. 워낙 또 이 액션 쪽으로 너무 베테랑이시니까 네. 감독님과 이제 저랑 그 김윤석 선배랑 이렇게 좀 투닥투닥 하는 씬이 있었는데 네. 이 씬을 어떻게 만들까 이거를 어떻게 액션을 가져갈까 하면서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때 하면서 제 목을 이렇게 쫄르는 이렇게 네. 신용을 하셨는데 두 분에서 너무 좀 이제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조금씩 힘이 들어가시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리허설 몰입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그래서 근데 저는 네.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 하면서 이렇게 네. 적고 있었는데 으르렁 으르렁 했어요. 으르렁 으르렁 할 뻔했지만 할 뻔했어요. 네, 그 이제 하기 전에 풀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김윤석 씨하고 같이 있으면 꼭 한번 네. 보는 앞에서 성대모사를 한번 해볼 것 같은 그런 욕망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마음 안 드셨습니까? 그 욕망이라기보다는 첫 판부터 장난질이냐 목 잡으면서 그때 하셨어야죠. 첫 판부터 장난질이냐. 근데 그냥 일단은 너무 긴장을 또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다음에 혹시 또 볼 기회가 있으면 한번 네. 하십시오. 너는 깨끗하다고 그래서 너는 깨끗하다고 화이에 나오는 네. 대사죠. 화이 너무 잘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가장 친해진 선배 누굽니까? 아무래도
그 박지환 형님이랑 또 붙는 씬이 많았어요. 네네네 맞아요. 또 같이 취미도 겹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제 쉬는 시간이나 대기 시간에 계속 이렇게 취미가 어떻게 골프 얘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아 운동 네. 얘기로 그래서 또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했습니다. 네 아니 그 3764님께서 네. 우리 행복 전도사 긴장하지 말라고. 네 아 저 지금 이제 많이 내려갔습니다. 아, 처음에 시작할 때 100이었으면 지금 한 몇 퍼센트 정도 됐어요? 지금 한 42. 42 정도. 네. 나는 할 수 있다 두 번도 외치고 가더라고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차라.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긴장이 조금 더 풀렸을 것 예. 같아요. 자. 그럼 찬열 씨가 추천한 바로 그 노래 네. 어, 나와 함께 늘 이유 없이 나보고 웃어주는 네. 그 반려견 친구들을 위해서 만든 노래랍니다. 찬열 클로버 이거 어, 듣고 저희는 4부로 돌아올게요. 모든 하루가 변해 I guess you're perfect 어떤 말도 황재성의 황제 파워.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찬열 씨 옆에 있죠? 예. 2024년 9월 2일 주간 황재성.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핸드폰으로 셀카를 찍으면서 들어오시는데요. 같이 찍을까요? 하나, 둘, 셋. 김치. 아니, 왜 이렇게 뒤로 혼자 인성이 아, 웃으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사연 받았습니다. 장재훈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방디, 제 아내의 이중성을 고발합니다. 제 취미는 플레이스테이땡 게임을 하는 건데요. 꼭 쉬는 날 제가 게임하고 있으면 제 주변에 와서 외로워, 심심해, 나랑 놀아줄 사람 없나, 슬프다. 아, 할머니처럼 연기하신 것 같아서 조금 젊게 부탁드릴게요. 외로워, 심심해, 나랑 놀아줄 사람 없나, 슬프다. 이러면서 눈치를 줍니다. 결국 게임을 끄고 아내랑 놀아주곤 하는데요. 반대로 아내는 친구랑 통화를 자주 해요. 한 시간이 넘도록 통화를 하면 저도 심심해져서 여보 나 심심해 하면 나 통화 중인 건 안 보여? 어, 아내분이 수염이 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러고 정색합니다. 이거 완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는 되고 나는 안 되냐? 방디가 억울한 남편들 대표로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황제 파워의 유일한 고급스러운 코너가 바로 이 주간 황제성입니다. 예. 오늘은 아내에게 이 내로남불, 내로남불을 당하신 네. 장재훈님의 사연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남편과 놀아주지 않는 아내. 남편이 놀아주지 않으면 본인은 삐지는 아내. 예. 어떻게 무슨 조언을 해드려야 될까요? 일단 진솔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진솔한 대화 좋죠. 예, 진솔한 대화. 네 대화로 해결하라. 네. 네 우리 아내분께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을까요? 조금 더 네. 이제 남자분의 입장에서도 생각해주시고 네. 더 이제 서로가 행복할 수 있는 그 방향성을 네. 대화를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뭐 스님처럼 네. 찬열 씨가 그런도 안 했는데 아주 명쾌한 답변을 해주셨고요. 이 모든 느낌을 제가 노래로 오늘 선곡을 해놨습니다. 검정치마 좋아해줘. 서로 좋아해달라는 마음을 담아서 들려드릴게요. 검정치마 좋아해줘. 자 이제 퇴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우리 모두 달려보자고요. Ladies and gentlemen, brother and sister, grandma and grandma, dog and cat, coffee and dodo, welcome to world.
노래 못 참지 이 노래 못 참지 엑소 찬열 씨가 월미도에 등장했습니다. 갑자기 월미도 광장이 고속도로로 변하는 기적. 오늘은 월미도 뮤직 페스티벌이 아니라 월드스타 뮤직 페스티벌 줄여서 월뮤페. 자 찬열 씨, 네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자 엑소 파워 살짝 불러주시겠어요? 네. 어. 본인 파트가 아니어도 살짝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We got that power. 언제 이걸 우리가 라이브로 듣겠습니까? Power, power. 자 여러분 다같이 We got that. 사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찬열 씨는 래퍼입니다. 자 문자를 하나하나씩 우리 찬열 씨 동굴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예 찬열 형이랑 같이 월뮤페 미쳤다. 좋았어. 자 계속 읽어주세요. 고민은 이제 그만 stop. 시간은 가 지금도 틱탁. We take shot. 떠나자 우리가 뱅뱅 타운 now. 와 팀장님 저 그만 좀 부르세요. 찬열 씨 못 보잖아요. 그래요 팀장님 제발 은지 씨 좀 그만 불러라. 나도 바래, 바래. 어린이는 행복해야 한다. 우리 3083님께서 행복 전도사님 행복빔 쏴주세요. 행복빔이라고 크게 외치면 저희가 레이저를 발사합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행복빔. 이걸 맞으신 모든 황제파워 청취자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자 우리 찬열씨가 50대 이상의 큰 누님들에게 만수무강하라고 여러분 만수무강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 큰 소리로 누나들 만수무강 하세요 해주세요. 자 우리 누님들 만수무강 하십시오. 네 우리의 막둥이 엑소의 찬열씨가 만수무강 파워를 전달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읽어주십시오. 행복 전도사의 행복 파워 월요병 안 무섭다. 아 무섭지 않습니다. 네, 월요병이 무섭지 않습니다. 솔로 데뷔를 한 우리 찬열군 갑자기 이렇게 문자 읽는게 익숙하지가 않은지 약간 장사꾼처럼 목소리가 변했거든요. 찬열씨 뛰어 파워. 파워 파워. 자 우리 황제파워에 빠질 수 없는 게스트가 왔을 때는 기차놀이 출발하겠습니다. 꾸꾸 찬열씨 따라오세요. 제 어깨 손을 올리고 파워 파워. 여러분 갔다 올게요. 안녕하세요 많이 계세요. 나가는 누군가요?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지? 다행히 해보세요. 너무 감사해요. 시간이 길지만 방송상황에 찬열씨 정신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방송실 자리를 비우거든요. 자 알려주세요. 자 이제 두 번째 노래입니다. 험정아 크로스 찬열체에서 크로스. 4465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대신해 주시는군요. SBS 사장님 우리 찬열이 2만원만 더 주세요. 네. 자 김한나님도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현재 엑소 찬열군과 함께하는 황제파워 김한나님 문자 읽어주세요. 사무실 구석에서 몰래 듣고 있어요. 너무 신나. 좋았어. 좋았어. 이럴 수가. 엑소와 같이 춤을 춰보다 배우지 못한 춤 배운 춤. 배운 춤과 배우지 못한 춤을 구경하세요. 자 홍유꽃이님 그래서 오늘 두 분 뭐 파시는 거예요? 행복을 팝니다. 나이스 배트 행복 장사꾼 찬열 씨입니다. 찬열 씨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까? 예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찬열 씨 한 템 더 말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 너무 좋아요. 기라니까. 자, 공호위원님 읽어주세요. 오늘 찬열씨 기 다 빨렸다 안 빨렸습니다. 할 땐 더 말했다. 허! 세다! 정치자 여러분, 빨리 쉬지 말고 나도 운동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운동하란 말이야! 일어나라, 펀딩이들아! 예! 출발! 이 분위기를 즐기지 않는 펀딩이는 누군가? 자, 박현주님, 오늘 저 매치는 찬열씨가 하나요? 그거 괜찮은데요? 오늘 저녁 메뉴 추천을 우리 찬열씨의 추천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오늘 저녁에 뭘 먹으면 아주 맛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을지 인생을 다 걸고 메뉴 하나 추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인의 모든 인생과 가수 경력을 다 걸고 과연 이 음식을 추천했을 때 우리 빵댕이들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야 역시 다르다, 12년차 가수는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야 이거 나 이 메뉴 왜 생각을 못했지 라는 메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행복 전도사, 행복을 파는 남자 찬찬찬열, 과연 그의 정의처럼 순대국밥 차가 순대국밥 자꾸 소중해. 이틀 전에 했지만 자꾸 소중해. 뭐 어때, 맛있으면 한 그릇 더 먹지. 예. 유희우님,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해산물 잘 파는 젊은 종각들 같다. 칭찬 감사. 오늘 광어 좋아요. 오늘 광어가 이제 들어와서 좋답니다. 자연산 광어가 발딱발딱 살아있는 이곳 여기는 왕개파워. 이제 마지막을 여기 달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노래 직접 소개해 주시죠. 예, 마지막 노래 우리 클론 선배님들의 돌아와. 집 나간 빵집이다. 다 돌아! 다 돌아! 출발! 정민주님, 찬열님 다 왔어요. 좀만 참으면 돼요. 잘 참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예. 지금 느낌 어때요? 너무 좋아요. 자신감은요? 너무 좋아요. 긴장은요? 다 풀렸어요. 오케이! 찬열씨가 긴장이 풀린 김에 옆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 말씀 하십시오. 여보, 만원짜리 한 장 있어. 나 용돈 좀 줘라. 그래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여보, 나 3만 원만 줄게. 3만 원만 내 주머니에 쑤셔노. 자, 김진님의 문자 찬열씨가 출발. 맨정신에 이러기 쉽지 않죠. 오늘 블랙아웃 각 지금 블랙아웃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블랙아웃 왔어. 자, 밖에 매니저님 들 것을 준비해 주시고요. 찬열씨가 이대로 문을 열고 나가면 침대에서 발견되길 원합니다. 찬열씨 이 춤은 골반이 생명이에요. 오늘은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우리 찬열이 제가 떼타게 만들겠습니다. 찬열씨 춤 못 배웠어요? 골반을 더 쓰는 말이에요. 춤이 아주 형편없구만. 이렇게 이렇게 그래야 50대 이상 누님들이 좋아한다고요. 누님들 보고 계십니까? 돌아와. 누님들 만수무강하세요.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I like 인삼 축제. Come on. 오늘 인삼 좋아요. 오늘 인삼이 좋아. 우린 대체 무슨 가게고요? 수산물도 팔고 행복도 팔고 인삼도 파는 여기는 황제 파워! 사람 살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 우리 찬열씨 블랙아웃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자, 계속 문자 읽어주십시오. 누가 누구한테 춤을 가르치는 거야? 네, 7097님.
누가 누구한테 춤을 가르치냐면 못 배운 사람이 배운 사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고 밑에 문자 읽어주세요. 네, 멘트 하나 따주세요. 찬열님 거. 4465님 저희가 클로징 때 멘트 무조건 따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1, 2, 3, 띠아! 출발 갑니다. 돌아와. 조수진님께서 찬열님 옥장판 팔아도 팔릴 것 같아. 옥장판 사주세요. 옥장판이 좋아요. 좋아요. 우리 찬열이가 바뀌었습니다. 나에게 돌아와. 돌아와. 내 귀에 캔디. 오늘도 이렇게 얼근하게 활기차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우십니까? 찬열 씨 즐거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즐거워요. 너무 좋아요. 소리 질러! 자 이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끝나고 일당 받아가시고요. 네, 네. 네 지역 상품권으로 드리는데 괜찮죠? 네, 네. 2만 원만 있으면은. 네. 자 우리 찬열 씨 보셨죠, 여러분?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제 자기가 문제를 읽고. 네. 우리와 같이 동화되는 모습. 좋은데요. 지금 이거 티 바로 보시면 저희 또 맨살 회원들이잖아요. 예. 예, 그만큼 열기가 뜨거웠다라는 거. 오늘 어떠셨어요, 소감? 신세계였습니다. 신세계. 네. 뭐 라디오에서 이렇게 하신 적은 없습니까? 처음입니다. 저도 처음입니다. 야, 엄청나십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한 적은 저도 처음이고. 아, 우리 찬열 씨의 블랙아웃이 반응이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끝곡으로 다시 한번 듣는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찬열 씨가 왔으니까 저희가 이게 박명록처럼 예. 나중에 목소리를 잘라가지고 저희가 효과음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모든 분들이 있어요. 이재훈 씨. 진지 잡섰어요?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멋있게. 네. 어린이는 행복해야 한다. 네, 막 김성균 씨. 네. 여보, 만 원짜리 한 장 있어. 이런 거. 청취자분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네. 하는 거 누님들 만수무강하세요 이거 한 번만 큰 소리로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딱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예. 누님들 만수무강하세요. 예. 이거 한번 네. 자 준비 네. 시작. 누님들 만수무강하세요. 오케이 갔다. 엑소가 만수무강을 빌어주는 요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네. 좋은데요. 어우. 네. 예. 아 멘트가 풍년일세 이것도 한번 가도 됩니까? 네. 시작. 멘트가 아주 풍년일세. 좋습니다. 진짜 안 어울리는 거 시키니까 너무 재밌네요. 네, 1475님 행복 전도사님 또 오실 거죠? 아우, 라고 해주셨어요. 예, 일주일에 한 번씩 와야겠어요 이거는. 예, 너무 좋아요. 이게 스트레스도 풀리고 막 땀도 나고. 네. 와, 라디오 하면서 땀을 이렇게 흘리는 게 쉽지가 않은데 지금 둘이 이게 보이는 라디오 보이시겠지만 네. 땀이 줄줄 나고 진짜. 있습니다. 제 머리 보고 아쉽다. 아 여러분 진짜 이거 피카소 작품처럼 제 머리카락이 육수가. 자 0202님께서 이젠 다시 안 오시겠죠? 라고 해주셨고요. 예. 아니요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러브콜 보낼게요. 네. 김다은님 것도 읽어주십시오. 라디오가 이렇게 역동적인 컨텐츠였다니 크크크크크. 네. 다은님도 감사하고 예. 오늘 찬열 씨가 네. 저녁 메뉴 추천해준 네. 순댓국밥 예. 오늘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하면 신맛탱 줄여서 네.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하면 신맛탱 이렇게 외치며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너무 행복했고 즐거웠고 꼭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찬열 씨 블랙아웃 많이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신맛탱! 감은 눈을 떠봤자 널 볼 수 없을 테니 운 없는 내 삶을 위태롭게 blackout 꺼진 화면 난 오지 않는다 혼자 남겨진 세상은 엉망으로 blackout 흐린 거울 속 마주한 내 모습은 blackout 에러